전세 보증 한도가 줄어들고 주택 공시 가격이 하락해도 임대사업자의 보증 보험은 강화된 기준이 아닌 종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우리가 보증보험이라고 하죠. 이 임대보증은 종전기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고 7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2월 2일 날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전세보증 보증 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임대사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임대사업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텐데 이제 문제는 아직 결정 공시가 된 건 아니지만 올해 주택 공시 가격이 아주 많이 하락했죠. 이렇게 공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그 보증 상한이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증보험을 가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바뀌거나 기존 임차인이 갱신될 때 임대보증금을 전보다 낮게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가 증가하는 거고 보험료가 증가하니까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걱정하고 토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발표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자료 보시면 지난 2월 2일 날 발표된 그 내용,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전세보증에 있어서 전세가율을 하향시켰습니다. 원래는 100%였는데 10%포인트를 낮춰가지고 90%로 낮춰버린 거죠. 근데 이것은 임차인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과는 구분이 된다. 별개의 상품이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전규정 그대로 100%. 그리고 이 주택 가치를 산정할 때 그 산정 방법, 이건 역시도 종전기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이 셋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종전규정 그대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에서 보증조건을 보시면 앞서 그 전세가율 100%가 90%로 줄었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보증조건을 보시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그러니까 주택가격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예시 보시면 전세보증금이 6억이고 선순위 채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6억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과 주택가격이 같죠. 즉 전세가율이 100%입니다. 전세가율은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니까 이게 100%잖아요. 이게 지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90%로 줄어들게 되면 이때는 가입이 안 되겠죠. 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전세가율을 낮춘 것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산정 방법, 여기서도 공시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그 비율로 낮췄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방법으로 공시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잖아요. 이게 작년 12월 31일까지는 150%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140%로 10%포인트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는 그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보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어찌 보면 안 좋은 방안이 된 겁니다. 보증금 금액이 줄었으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연립 다세대나 단독, 다중, 다가구 다 마찬가지로 150%에서 140%로 다 줄이게 됐습니다. 150에서 140으로. 근데 이건 누가 가입하는 거냐면 임차인이 가입하는 거니까 임대사업자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보시면 보증요건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차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일 것. 만약 담보권 설정 금액이 없다면 임차 보증금만 따지면 앞선 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아까 전세금액이 6억, 주택가격 6억 이렇게 100%가 됐잖아요. 이것도 같습니다. 똑같이 100% 이내, 이건 똑같은데 이게 임대사업자는 이 100%가 줄지 않았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구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만약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도, 주택가격보다 더 많아도 초과된 금액만큼만 담보물을 제공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죠, 임대사업자는. 그래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처럼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춰서 보증한도를 축소시키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상품은 종전의 기준대로, 그러니까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설사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된 금액만큼을 담보물을 제공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분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보험료 부담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해당 임대주택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임대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산정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었거든요. 발표 자료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바꾸겠다라고 현재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40일 정도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데, 주된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가장 먼저 공시가격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쉽게 표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표가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기준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 다중, 다가구 또는 그 외 주택 모두가 첫 번째로는 감정평가금액, 두 번째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거나 시세, 그리고 이제 그 외 방법이 있는데 현재 기준은 이 크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순차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넷 중에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냐고 했냐면 이 두 번째 방법이었던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거, 이걸 가장 우선순위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시세,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없다면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을 쓰겠다라고 바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거, 이걸 가장 먼저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할 때 내 집의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져 있으면 괜찮은데, 올해처럼 이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그러면 내 집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 집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가가 하락하기 전에는 내 주택 가격의 100% 이내였던 임대보증금, 전세금이 이 100%에 거의 육박하거나 심지어 100%를 초과할 수 있겠죠.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만큼 담보물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보증 대상 금액, 이 원칙이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초과한 그 금액만큼만 이제 대상 금액이 돼서 그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공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임대주택의 60%가 되는 그 금액도 적어질 거고, 그러면 곧 60%를 초과한 임대보증금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미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행령을 다시 바꾸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입법 예고 기간에 바꾸려고 하는 게 감정평가금액 기준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개인이 알선한 감정평가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사와 짬짬이도 실제 주택가치보다 좀 높게 잡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이걸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짬짬이식의 어떤 주택가치가 과하게 올라가는 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 순서를 바꾸지 않더라도, 이 순서를 이대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어차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분들이 보험료를 내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킬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임대사업자는 일반 집주인과 다르게 임대료를 마음껏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전 계약의 5% 이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세 보증금이든 임대 보증금이든 시간이 갈수록 과하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감정 평가 금액 기준을 바꾸는 건 찬성입니다만 아마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주택 가격 산정할 때 이 공시가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하는 이걸 굳이 첫 번째로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순서는 이대로 과대, 예, 감정평가금액 이 기준만 바꾸는 건 어떨까?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세부적인 건 자료에 나오듯이 올 7월 중으로 다시 한번 발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이 참고하실 건 어쨌든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제 임차인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될 거니까 꼭 가입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죠. 과태료 나오고요. 거기다가 또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킬 수 있으니까 조건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고,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올 7월 달에 발표하는 그 내용을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